역시 반 총장을 내심 모셔오려는 새누리당 비주류는 내일 탈당합니다. 현역 의원 30명 안팎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24일 신당을 창당합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로 구성된 갇힌 개혁보수신당이 내일 오전 10시 분당을 선언합니다. 수구적이고 그리고 패권적이고 밀실적인 지금의 당의 모습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탈당 인원은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2차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당 창당일은 다음 달 24일로 확정했습니다. 내일 분당 선언 직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합니다. 원내대표 후보로는 4선의 나경원 의원과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총을 공식적으로 열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방법론까지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당의 정강정책과 방향성은 올해 토론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노선 갈등 기류도 엿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경제복지 분야에서 진보적 노선으로 가자는 입장을 보이자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 진영은 탈당파가 30명도 안 될 거라며 막판 저지에 나섭니다. 30명 내외. 30명 안 된다고 그러던데. TV조선 조정린입니다.